I've been hanging on, counting days, thinking it was me all along. Had a million conversations in my head about where it went wrong. And I've got no idea where you've been, who you are, not anymore. All I got is this Polaroid picture of us from June 24th. It's where I kissed you for the first time, laid on your sheets. You gave me your heart and said you trusted with me. But all I did was let you down time and time again. It wasn't my intention, maybe we should have been friends. So,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but nobody said it'd be easy. Maybe I should one more drink to swallow it down. I gotta get you out. 자, 한번 합시다. 오늘은 신진도에서. 신진도에서. 미나리 철이 돼서 이제 미나리 삼겹살 맛 좀 보려고 구웠습니다. 오. 맛있다.
아니 이게 맛있어. 좋다. 잘 됐나 보자. 어휴, 잘 된 것 같아. 남이 해주는 밥 맛있겠죠? 날씨는 꽝인데 배를 그래도 소위 좀 켰네요. 이거 바지락이 아니고 바지락이래요. 바지락이요? 많이 켰네. 전복밥은 어느 쪽이나 될까요? 여기서? 바람이 너무 많이 와. 날아갈 것 같아. 저거랑 요 지금 다 보이시는 거예요? 좋다. 좋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비싼 거. 예쁘다. 달았죠. 역시 난 내공이야.
오늘 연포해수욕장에서 야영을 하려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조금 늦게 가다 보니까 빈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국립공원 구역이 아닌 구역 쪽으로 해서 탐방을 나왔는데, 아, 여기 지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숲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촌 마을 용신 어촌 처마을이라고 야영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연락을 해보니까 야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야영하기로 하고, 이게 화장실은 지금 잠겨 있는데 좀 이따 와서 열어주신답니다. 지금 요금표는 지금 뒤에 설명된 데 꼭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바로 옆에도 캠핑장 있는데 빈자리가 없으니까 꽉 들어찼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가 전세 캠핑을 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풍경은 이렇습니다. 이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연포해수욕장 쪽보다도 더 아름다워요. 해변을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절경이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 텐트는 뭐 25,000원, 차박을 하면 소형 텐트로 차박하면 40,000원 정도 비용을 받으시네요. 이제 오시면 제가 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비용은 뭐 일반 캠핑장보다 좀 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4만 정도면 약간 중간급 정도 가격은 되겠죠. 그런데 가격을 떠나서 이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10만원을 줘도 이 정도 환경에서 캠핑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오늘 대박입니다. 앞쪽이 바다가 너무 멋지지 않아 이게? 요 정도면 이게 아주 작은 텐트에 들어가는 거죠? 아, 네. 네, 네. 소형 도킹 텐트. 네, 소형 도킹 텐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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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만원 하고, 네. 전기 쓰셔야 되잖아요. 전기 필요 없어요. 그래? 네. 이름이 있어요. 아, 알려주실까? 아, 원안해수욕장이군요. 그렇죠. 저기 보면 원안해수욕장이라고 지금 밑에 하단에, 네. 용신 어촌계 체험마을이고, 원안해수욕장. 번영회로 돼 있잖아요. 네. 아니 근데 해변하고 주변 풍경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저희도 전국으로 많이 다녀봤는데, 네. 태안 쪽에서도 인근에, 네. 뭐 다른 곳에 비해서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죠. 풍경이 좋은데 너무 예, 홍보가 아직 진짜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결제는 저희가 오늘 4만원 했고요. 소형 도킹 텐트 현금 결제는 안 받는다고 하십니다. 좀 어촌계에서 투명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로만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하십시오. 아, TV도 나왔는데. 네. SBS 투데이에도 방송이 된 곳이고요. 아, 여기 지금 체험마을이다 보니까 각종 장화부터 용품들 다 구비해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아, 뭐 캠핑도 하시고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들 방문해주세요. 샤워실하고 화장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쪽으로 개수대가 되어 있고요. 이쪽에 여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고, 이쪽은 남자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습니다.
soft red lips and gentle tease. You must have been sent just for me. Come one, come all, just when I need you. You set sail and navigate, but when I need you, you lift me up till we levitate. You're mesmerizing, hypnotizing. My eyes are set on you. Through the fields of young romance and under blue skies with an open glass, we head over heels filled with dreams. Everything, just when I need you, you set sail and navigate. When I need you, you lift me up till we levitate. You're mesmerizing, hypnotizing.
냄새 좋다. 냄새가 벌써 이뻐요. 이야. 오늘은 태안에서. 태안에서. 여기가 이게 살아있던 거잖아. 맛있다.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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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하나 구워볼까? 응? 오케이. 나는 감자 먹을. 응, 자기는 감자 드시니까 나는 고구마 먹을. 오, 이제 불 제대로 붙어. 따뜻해. 아까 연포의 숙장 환경하고 비교하면 지금 비교도 안 된. 그게 정말 숨 쉴 구멍도 없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어, 진짜. 나 진짜 깜짝 놀랐다. 그게 우리 2년 전인가? 1년 전에 2년 전에 한번 갔잖아요. 그때는 우리하고 한 팀밖에 없었을까 아마.
감자 다이어트? 네. 그거 감자 내 거 아니에요? 맞다. 반숙 나눠 먹어야 할게. 이 끈이 거 어딨어? 다시 한 그럼 내 끈다. 얘만큼 물 보자. 우와. 다 익은 거겠죠? 네. 우와, 엄청나다.
And I've got no idea where you've been, who you are, not anymore. All I got is this Polaroid picture of us from June 24th. It's where I kissed you for the first time, laid on your sheet. You gave me your heart and said you trusted with me, but all I did was let you down time and time again. It wasn't my intention, maybe we should have been friends. So,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but nobody said it'd be easy. But maybe I should have known. One more drink to swallow it down. I gotta get you out of my mind. But nobody said it was easy. Maybe I should have known. I've been out till late, shifting beds, trying to kill the image of you. Got a million stupid reasons not to call. It's just that I want to. Do you remember how we pulled the drapes in the basement to get away from the world that we couldn't fit in? And how we used to walk those empty streets at night in the city lights? Is where I saw you for the last time. Said our goodbyes, sat in the car. You saw the pain in my eyes, but I just couldn't let you down time and time again. It wasn't my intention, maybe we should have been friends. So, you're someone I used to know, but nobody said it'd be easy. But maybe I should have known. One more drink to swallow it down. I gotta get you out of my mind. But nobody said it was easy. But maybe I should have known. So